안녕하세요, 낚시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하러 왔는데 나루에 소좌 쓰시는 분한테 좀 도움될까 해서 영상을 찍거든요. 이 나루에 방석이 있잖아요. 이 방석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한번 끼고 한번 앉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더라? 자막으로 이거 보시면 여기는 하드 쿠션이고 이쪽은 위에는 소프트 쿠션이라는데 일단 한번 이걸 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 걸. 저는 원래 소프트 쿠션에 앉으면 이게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하드 방석이었어요. 비슷한데?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여기 까먹고 있었는데 방석 열선이 들어가 있네. 열선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 썼어. 아, 답답하네 진짜. 한겨울에 한 번도 안 썼네. 아, 여기는 비닐로가 껴져 있네요. 사이즈가 똑같나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드 쿠션이고 기존에 쓰던 건데 이 위에 소프트 이 쿠션 부분이 좀 얇았네요. 그래서 약간 딱딱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드 쿠션은 똑같아 두께가. 근데 소프트 쿠션이 되게 늘어났네. 위에 전체 두께는 늘어났는데 앉을 때 좀 폭신폭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이 좀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럼 한번 끼워볼게요. 끼울 수 있을래나 이거? 오, 기존에 있던 봉지 들어간다. 두꺼워도 봉지는 들어가네. 좋아. 들어갔어. 야, 근데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여기에 잘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겠지 뭐. 그치? 들어간다. 구겨. 아이씨, 힘들어. 여기를 좀 누르면 들어갈까? 너 자꾸 벌어졌어, 이씨. 지훈아, 이거 좀 도와줘. 안 돼. 아, 손이 하자야, 손이 하자. 야, 이거 자꾸 테니까 이거 좀 올려줘라. 아, 얘도 너이지. 가자. 저. 야잇! 안 돼! 오. 야, 이거 혼자 못하겠네. 아, 이 빵빵해진 만큼 이 닫기가 힘드네요. 자. 빵빵해졌어. 야, 뭐 여기다 놓고 앉아볼게요. 과연 느낌이 어떨란가. 짜자잔. 아, 기존에 앉던 거는 딱 앉자마자 딱딱한 게 딱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그 두께만큼 앉으면서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 그런다고 이제 이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기존 하드 느낌하고 앉아서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앉을 때 이렇게 탁 앉을 때 초반 느낌이 되게 소프트하네요. 일단 좀 더 앉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전체가 소프트하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앉는 느낌 나쁘지 않아. 쏙쏙 들어가는 게. 좀 사용을 해보고 나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35,000원인가? 그러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앉을 때 소프트한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너무 소프트해서 못 쓰시겠다, 방석이 힘이 좀 안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의 느낌이니까 우리 후크의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엄청 딱딱하네요. 원래 하드. DSP 거에 비해서. 아, DSP 거에서 비해서 딱딱하다고?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데? 엄청 딱딱하다. 나는 원래 딱딱한 거에 앉아서 그런데 네가 원래 앉는 DSP 방석에 대해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어떤지. 아, 이게 좀 소프트하네. 네가 앉아있는 게. 이거는 DSP의 하드야, 소프트야? 뭐 그런 게 종류가 있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아,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딱딱한 게 좋은데. 많이 딱딱한데, 오래, 이런 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안 아프고 좋거든. 근데 이제 요 기준에 쓰던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가지고 초반에 앉을 때부터 굉장히 딱딱했는데 딱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드지만 초반에 앉을 때 굉장히 쏙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데 나 딱 앉아있다 보면 좀 하드해요. 그래서 허리에 힘은 덜 들어가네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나루의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기존 거보다 어차피 두께가 두꺼워져가지고 여기 볼록 튀어, 여기 볼록 튀어 나와 있어요. 근데 앉을 때 여기가 쏙 들어가. 그 두께만큼. 원래 저거는 엄청 딱딱했거든, 초반부터.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뒤질래?